있네. 타겟. 타겟이라는 미국 슈퍼에 가서 오는 산 물건인데 뭘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클레리틴? 이거 무슨 알러지 약이죠? 신랑이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하나는 분들.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비타민 마이카인드라고 멀티비타민인데 오가닉 비타민. 그 다음에 사실 별게 없는데 이거는 치약 쟁여두고 쓰려고. 하나는 벌츠빗, 이건 아시죠? 이건 모르겠어요. 헬로 만든데 포장 색깔이 예뻐서 일단 사봤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버전으로 여기도 여러개 여러개를 한번 사봤습니다. 여러가지 버전으로 한국에서는 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신랑이 미국 살 때 배 아플 때 먹는 건데 효과가 아주 직방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고, 사실 접대도 여행 갔을 때 이걸 샀는데 한 번도 안 먹고 날짜 지난 게 그대로 집에 있어요. 안 먹었다는 게 더 좋은 거긴 하죠. 여하튼 약은 많이 먹는 것보다 안 먹어서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국에서 비싸대요. 입냄새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종이 같은 건데 입에 이렇게 딱 대면 입에서 녹는 거래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개, 여러 개 샀고, 그다음에 이거는 선물용인데 잠 잘 자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쓸 거 아니고 선물하려고 이건 샀어요.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미니 바셀린, 정말 조그마죠. 요만한 거 사이즈 두 개 든 건데, 요거 퓨온타 빅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고 오면서 번스앤노블 책방이 있어서 샀어요. 스케치북 완전 이쁘죠. 이게 어떻게 생긴 스케치북이냐면 짜잔. 이게 겉에가 다 천이에요. 천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붓도 다 천이고. 요거 이렇게 스케치북에서 수놓은 거예요. 수놓은 거고 이게 그 얘네 한정판이래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요거 여기서만 판다는 거. 그래서 샀어요. 신랑이 아껴서 다작을 하지 말래요. 아껴서 쓰라고 사줬는데 그냥 안에는 종이. 종이고 종이가 꽤 두꺼워요. 두 장인 줄 알았는데 한 장이네요. 이게 한 장이에요. 꽤 두꺼워서 그냥 수채화가 글쎄요. 어느 정도 꽤 두꺼워서 어떻게까지 뭐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거의 그냥 연필로만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작을 하지 말라니까 아껴서. 그렇다고 그림 그릴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